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지금 새해 이제 명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2020년에도 우리 열심히 화이팅 해서 옷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첫 시간 명절 지나고 구정 지나고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의상은 요우상인데 약간 면 코팅된 원단으로 소재로 조금 이따 재단할 때 소재는 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면 코팅된 소재를 활용해서 바바리 같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보는 거죠. 레글랑, 라글랑 슬리브, 라글랑 소매 뜨는 것도 조금 이따가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패턴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장을 한 제가 보기에는 무릎을 덮어서 종아리 가기 전까지 기장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기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보시면 디자인 옆에 보면 트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트임이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트임을 막으시면 되겠죠. 저는 기장을 한 40 정도로만 무릎을 덮는 기장만 놔볼게요. 자, 그러면 패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턴에 기장을 놓는다. 1번 기장을 놓는다. 자,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오늘은 66 원형 패턴을 뜹니다. 뒷목점에 딱 맞춰 줄게요.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요. 자, 오늘 품을 보니까 품이 굉장히 넉넉하네요. 그래서 한 3반 정도 나가볼까요? 3인치 반 정도. 원형에서 3인치 반 정도 넉넉하게 나갈게요. 자, 진동을 내릴 건데 오늘은 레글런 소매라서 진동을 좀 많이 내릴 거예요. 자, 원래는 나간 거에 반이니까 한 2인치 정도 내리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도 나간 거에 반 정도 2인치 정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어깨도 레글런 소매를 뜰 거기 때문에 너무 딱 맞는 것보다 반인치 정도 키워볼게요. 원 어깨에서 반인치 정도 키운 다음에 자, 소매 암홀자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똑바로 내리는 H라인보다 밑으로 살짝 퍼지는 A라인으로 가볼게요. 자, 똑바로 내린 선에서 살짝 2인치 정도 너무 많으면 트임에서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안 예쁘기 때문에 한 2인치 정도로만 이렇게 갈게요. 살짝 A라인, 자, 허리라인 표시해 주시고 자, 목은 살짝만 파서 반인치 정도만 파볼까요? 반인치 정도만 목을 파볼게요. 자, 목을 파고 뒷판 골시로 갈게요. 자, 트임은 허리서부터 한 6인치 정도에다가 트임 위치 여기다가 트임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은 끝났어요.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앞판 한번 떠볼게요. 자, 앞판은 낸단분이라는 게 줄 거죠. 낸단분 1인치를 주기 위해서 먼저 1인치를 표시를 한번 할게요. 자, 1인치를 표시한 애를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줄게요. 자, 밑에 부분도 살짝 배불림을 줄 거기 때문에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좀 길게 놓으세요. 뒷판보다 길게 딱 놓으시고 고정. 자, 그 다음에 허리선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다트가 없을 거니까 다트만큼 내려주신 다음에 그려줄게요. 자, 그린 다음에 자, 뒷판에 비치는 대로 똑같이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뒷판대로 똑같이 따라 그려주세요. 자, 팀 표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단에 가서 밑단 기장이 여기고 자, 밑단 기장에서 반인치 정도만 키울게요. 반인치 키우신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어깨 부분도 똑같이
논 다음에 바느질 크게 놓고 그 다음에 암홀도 다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목도 반인치 팠으니까 반인치 판 다음에 다시 목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울게요. 자, 주머니 위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자, 주머니가 앞쪽으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중심에서 한 6인치 정도 가 있는 데다 6인치 정도에다 이렇게 내리시고 허리에서 2인치 정도 내려 주신 다음에 자, 주머니 넓이는 제가 보기에 1인 사이즈 1과 4분의 1 정도로 1과 4분의 1 놓고 6반 정도 자 여기는 1-4-1 여기는 6인치 정도로 주머니를 딱 놓고 그 다음에 주머니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놓고 자 그 다음에 안단을 표시를 할 건데 안단은 중심선에서 4인치 정도 중심선에서 4인치 정도를 쭉 직선으로 표시 그리고 목 있는 부분은 2인치 정도로 표시 그 다음에 곡자로 안단에다도 넛지를 이렇게 연결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앞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났습니다. 자, 소매를 뜰 건데 오늘은 여러분 처음으로 배워보는 레글랑 소매, 라글랑 소매라고 하는 소매를 뜰 건데 소매를 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다가 뜨는 절충식 패턴이라는 게 있고 자,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쉬운 소매를 떠서 그거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는 방법, 절개식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패턴을 떠보기 위해서 절개식 패턴으로 제가 쉽게 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몸판을 먼저 자르고 소매 뜨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소매를 뜰 건데 소매는 딱 패턴지를 반을 딱 접어주세요. 한 12인치 정도 위에서부터 한 9인치 정도 떨어져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소매통을 놓을 건데 먼저 소매통은 소매통이 좀 넓어요. 그래서 한 19인치 정도 놓을게요. 19인치 정도 놓으면 반이니까 한 9반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소매통을 한 19에서 20, 그러니까 한 66 사이즈 정도, 5나 66, 19 정도를 놓으면 반을 딱 놓으니까 9반 딱 놓으시고 아까 진동을 잴 때 앞 진동이 11반 정도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랑 11반이랑 딱 만나는 데랑 딱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4인치 정도 나가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한 2인치 들어온 애랑 둘이 연결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연결 자 그리고 기장을 놓을 건데 어깨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장을 보니까 한 16인치 정도 놓아 볼게요. 16인치 정도로 기장을 놓아 볼게요. 16인치 놓고 소매가 밑으로 가서 살짝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한 9반이 통을 9반 놨는데 밑에 통은 한 10반 1인치 정도 길게 약간 A라인으로 가게끔 해 볼게요. 약간 A라인 밑에가 좀 더 넓게끔 갈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소매 잘라 볼게요. 자 앞판을 딱 이렇게 놓고 소매가 떴으면 여기가 뒤판이고 여기가 앞판이에요. 자 앞판에 자 여기서부터 진동을 2인치 정도 올라간 다음에 표시를 하나 딱 해주시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2인치 올라간 데랑 표시를 하나 딱 해줄게요. 그리고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가서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는데 그죠? 이렇게 딱 만나죠. 이렇게 여기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소매하고 몸판은 여기 앞에 부분은 딱 맞아야지만 예쁘고 편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다시 암홀자로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세요. 그리고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다시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서 여기까지. 자, 요 둘레, 요 앞 진동 둘레와 여기까지에 맞는 데를 딱 표시를 해주세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얘를 딱 재신 다음에 얘랑 이렇게 만나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중간 정도에다가 자 여기하고 여기 중간을 딱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걔랑 여기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 주세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4인치 정도를 놓고 암홀자로 암홀자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굴려주신 다음에 자를게요. 소매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 이제 지금부터 라그랑 소매를 요거를 합쳐서 라그랑 소매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 뒷판에 먼저 라그랑 소매를 딱 하면, 뒷판을 딱 놓고, 뒷판 있는 애를 딱 갖다 놓을 건데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정도 되는 데랑 여기랑 2인치랑 걔랑 이렇게 딱 맞춰서 여기 여기랑 이렇게 맞추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표시해 주시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2인치 정도 올린 데랑 여기서부터 2인치 올린 데랑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자 얘랑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요. 2인치 표시한 애랑 이렇게 쭉 맞춰서 여기랑 딱 맞히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랑 딱 이렇게 맞힌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을 하세요. 딱 이렇게 맞히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을 3등분으로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신 다음에 요 첫 번째 애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요렇게 오문애랑 이렇게 라그랑 소매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앞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앞판 할 때 미리 여기서 2인치 올라가지고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맞힌 애랑. 자, 여기에요. 여기랑. 얘랑 딱 맞고, 여기랑 딱 맞추는 거예요. 두 개가. 얘랑 딱 맞춰요. 이렇게. 그리고 고정.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도 여기랑 여기 가운데 정도랑 요 선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잘라내 주세요. 그리고 좀 다듬을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게 라그랑 소매가
끝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그랑 소매가 여러분들도 딱 이렇게 패턴을 떠서 준비해 주시면 이번 주에 만드는 거를 또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패턴 잘 준비해 주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라그랑 소매 코트, 라그랑 소매 트렌치 코트, 이렇게 라운드 코트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한 요 코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님바는 이번 주에 다시 옷 만드는 거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따미분들, 눈팅 하시는 분들 안녕!